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이 모양은 자충을 조심해야 됩니다. 완벽하게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는 수는요, 치중에서 요한 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먹여치기 한 다음에 흙이 자충이나 여기 단수를 못 칩니다. 아,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는 안 돼요. 그래서 그럼 막는 수는 어떨까요? 막는 수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. 치중하고 이거 안 끊을 수가 없죠. 아까하고 똑같이 됩니다. 뭐 단수 치더라도 자충이나 단수를 못 치죠. 왜 단수를 못 칩니다. 안 돼요. 이 자충을 조심해야 돼요. 그러면 묘한 데를 둬볼까요? 여기 뒀다 하면은 100도 잘해야 됩니다. 100이 뭐 이런 데 붙이면 간단히 죽을 것입니다. 지금 여기서 이한 점을 안 잡을 수가 없죠? 네,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이건 택도 없겠는데요. 그래서 사는 수는 여기서 바로 요 수입니다. 요거는 눈에 딱 치중이 보이는데요. 치중이 보여도 이렇게 끊고 상대방이 이으면요, 가만히 뻗어서 요 모양은 빅으로 살게 됩니다. 빅인 모양이죠? 그럼 100이 넘어가면 이때 잘해야 돼요. 이때 느닷없이 여기 끊으면 이거 상공도로 죽습니다. 여기서는 한 집을 따로 내면은 간단하게 살게 됩니다. 이제는 이어도 요세 점을 잡을 수가 있죠? 그렇다고 뒤에서 둔다? 네, 이렇게 놓으면 한 점을 잡으면 됩니다. 그래서 첫 수. 요 수도고 상대방 자 치중 오면 끊고 넣을 때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간단히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